안녕하세요, 문추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통삼겹이 아닌 통뼈삼겹으로 만드는 베이컨입니다. 제가 뭐 베이컨은 몇 번 했으니까 자세한 디테일은 제 지난 영상들에서 보시면 되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삼겹살의 스페어립을 제거하지 않은 뼈삼겹으로 한번 베이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가시죠. 자, 이게 뼈삼겹인데요. 보시면은 여기 뼈가 그대로 보이죠? 그래서 이 뼈대로 이렇게 잘랐을 때 뼈도 보이고 이 삼겹살도 뼈도 이렇게 같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되겠죠? 그래서 베이컨을 만들면은 매우 멋있을 거예요. 다른 건 크게 손질할 거 없고 이 막을 좀 벗겨 줄게요. 혹시라도 염지가 좀 안까지 잘 안 될까 봐. 이게 스페어립이 삼겹살 위에 더 붙어 있는 느낌이라서 염지 시간을 아마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뼈가 일자로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 휘어지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. 자, 뼈 삼겹 느낌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뼈가 달려 있는데 삼겹이 이렇게 붙어 있는 방식이죠. 그래서 원래 진짜 멋있게 하려면은 이 반 틈은 일반 베이컨으로 쓰고 이 반 틈은 뼈 베이컨, 뼈 삼겹 베이컨 이런 식으로 쓰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. 위에도 좀 자르고 요거는 뭐 제육볶음이나 고추장 불고기 이런 거 해 먹겠습니다. 남는 부분은 딱 들어갔죠? 여기에다가 염지를 할게요. 자, 보시면은 이게 지금 3500, 3.5kg예요. 3.5kg 기준에 염지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래 베이컨을 이 바트 안에서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 요걸 소개해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큰 고기를 할 때 가정에서는 막 엄청 큰 진공팩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베이컨 염지하는 레시피는 제가 뭐 몇 개 올렸죠. 제 지난 베이컨 영상들을 보시면 있고요. 오늘도 표로 띄워 드릴게요. 자, 요렇게 잘 발렸다면은 잠시 빼두고 자, 랩을 준비합니다. 감이 오죠? 자, 이제 랩을 싸줍니다. 바짝 잡아줘야 돼요. 자, 이제 완성됐습니다. 이제 요거를 뭐 바트나 보관할 수 있는데 넣어가지고 뭐 한 일주일 정도,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로 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염지를 일주일간 진행했고요.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염지를 잘 먹은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이게 뼈죠. 이쪽만 도려내면은 스페어립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스페어립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겠죠? 자, 요걸 한번 가볍게 씻어 오겠습니다. 가볍게 씻어 왔고요. 이걸 씻는 이유는 안 씻으면은 좀 많이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소금을 다 씻어 주는 거예요. 여기에다가 후추를 뿌리면 되는데 후추를 뿌리기 전에 물기를 좀 닦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위에 후추를 뿌려 줄게요. 이제 그릴에 올리면 됩니다. 자, 그릴 준비하러 가보죠. 자, 이제 여기에 좀 더 맛있는 스모크를 입히기 위해서 히커리 우드 펠릿을 넣습니다. 이게 뭐 캠핑용 우드 펠릿은 안 되고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펠릿이 따로 있어요. 그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
자, 요렇게 온도계를 꽂아 놓고 이제 그릴 뚜껑을 닫아 줄게요. 그릴 온도는 120도에서 뭐 130도 정도로, 내부 온도 65도 이상이면은 빼면 됩니다. 자, 내부 온도가 66도가 됐네요. 65도가 넘었으니까 이제 빼보겠습니다. 오, 예스. 요거를 이제 한번 잘라서 그릴에서 구워 볼게요. 이 상태에서도 바로 드셔도 되지만은 뭐 후라이팬에나 그릴에서 한번 더 구워 드시면 맛있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차콜에 불을 활활 지펴 놨고요. 직화로 세게 구워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좀 타야지 멋있거든요. 거뭇거뭇해야지 훨씬 더 멋있기 때문에 조금 거뭇하게 익혀 주겠습니다. 그냥 솔직히 굽지 않고 먹어도 이미 65도 이상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한번 멋있게 구워 주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. 기름 좀 빠지는 게. 자, 이제 정말 맛있게 완벽하게 잘 구워졌고요. 와, 이 크러스트 미쳤다. 자, 이제 잠깐 식히는 동안 빨리 같이 먹을 걸 준비해서 세팅해 보겠습니다. 와, 죽인다. 자, 완성됐습니다. 와, 죽인다. 이거 뭐 그냥 구이가 아니고 베이컨이에요, 베이컨. 그 다음에 계란이고, 요거는 청정원 나시고랭 소스로 볶은 밥이고, 오이 피클, 그 다음 겉절이 요렇게입니다. 자, 일단 고기부터 먹어봐야죠. 자, 요렇게 나옵니다. 요렇게 미디엄으로 구워진 스테이크 같죠? 와, 맛은 어떤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염지된 뼈삼겹 베이컨. 와, 죽입니다. 와, 죽입니다. 와, 이게 정말 촉촉하고요, 정말 부드럽고, 삼겹살에 훈제해서 스모크가 배었는데 거기다가 직화를 추가하니까 미쳤습니다. 그냥 와, 끝내줍니다. 한 입 더. 와, 이제는 이렇게 해서 노른자 터트리고, 요렇게. 와우. 왕. 역시 베이컨이랑 계란은 완벽합니다. 자, 그럼 이번 베이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도 또 재밌고 신선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